자, 이 주제가 70지역, 70제자입니다. 70지역, 70제자. 여러분은 70지역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지역이나 잘하세요. 내 지역. 예, 그래서 70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50분 정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길게는 할수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야망을 가집시다. 열망하고 야망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말은 그죠? 야망은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죠, 욕심. 열망은 바람이기 때문에 열망보다 더 구체적인 게 야망인 것 같아요, 야망. 해야 되겠다. 이게 야망. 열망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갖고 싶지. 아파트 갖고 싶지. 네, 안될 수도 있어. 근데 야망은 꼭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이게 야망이에요. 자, 왜 소리를 지르냐? 집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원 궤로 또 다락방으로 분명히 부르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건 중요해요, 관점. 이게 박사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은 그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죠.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복음, 전도란 관점에서 오늘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극단적일 수 있어요. 관점을 얘기하니까. 복음과 전도의 관점만 얘기하니까. 이 관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전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일꾼 부족. 어떤 일꾼? 전도하는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 다 쓰십니다. 하나님 다 쓰시고, 다 축복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 전파.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 관심.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원하냐면, 이 사단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의 관점을 봤을 때는, 다른 것도 다 맞춰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이 전도란 관점을 봤을 때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주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는 이 복음은 듣고 믿고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은 결국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잘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현장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매일 전도하러 나가라. 그말 아닙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캠프 나갔는데 얼마나 덥던지 딱 나가자마자 더워서 제일 시원한 카페로 그냥 도망갔죠, 제가. 정말 화요일 날 덥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로 가버렸어요, 그냥. 전도는 예수님 하시라 그러고 나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담임 목사님 늘 관심 갖고 행정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지교회 사역자 현장에서 70지역, 70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70지역, 70제자는 너무 크고 딱 한 가지면 70인 제자가 뭘 했냐 이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유목사님 얘기하는 70인의 가장 언이라 그럴까? 그 모델이라 그럴까? 그 70인이 뭐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얘기예요. 10장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생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70인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만 가지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훈련도 받을 필요 없어. 아니지, 전도 훈련을 받아야지. 자, 그러면 70인 제자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물론 복음이지만 70인 제자 중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뭔가면 분명한 현장에 대한 이 현장에 대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다 읽진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여기서 세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우사.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뭐 한다고요? 각 동네로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스크 쓰니까 뭐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둘러 앉아있으라고? 평생 동안? 치유받으라고? 뭐 얘기 안 하세요 왜? 다 아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보내시고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집에만 있으면 떨어집니까? 가서 일해야지. 돈을 벌어와야지 먹을 거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70인의 제자 훈련의 가장 키는 내가 치유 받았냐 안 받았냐, 내가 양육 받았냐 안 받았냐, 사물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뭐 왔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소리내고 있는데 지금 왔으면 저를 봐야지. 지금 둘이 인사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은 보내신다는 말은 구원 받았으면 너 영적으로 치유됐어? 너 삼원을 돼? 너 양육 받았어? 이거 이전에 복음 받았으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내가 이따 3번 얘기할게요. 이걸 끝나지 않으니까 무조건 나가야 돼. 일단 나가야 돼. 왜냐면요, 복음 받는 것은 그냥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냥 복음 받으면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거는 내 영적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복음 포인트 2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구원받은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은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복음 편지거든요. 일단은 복음 전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양육은 물론 나중에 후자 얘기하겠지만 일단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은 내 영적 문제 관계없습니다. 환경 관계없어요. 집안 관계없어요. 복음 전하는 건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0 훈련 받고 나가지고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영적 문제 치유 다 안 돼가지고요. 다 지속 안 됐어요. 이거 3번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 중에 목사님 전도하고 돌아다니면 되냐요? 그 치유도 안 됐는데 목사님 저 권사는요 치유 안 돼가지고요 완전 천방지축인데 무슨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건 3번 얘기할게요. 일단 복음 전해야 돼요. 시급성.
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상욱 목사님 따라갈 수 없어. 강의한 착 다 했기 때문에 난 강의할 필요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김대희 목사님처럼 이 다락방 원리를 착 할 수 없어. 난 내 생긴 대로 그냥 하고 내려가겠어. 간단하게 딱 하고 내려가겠어. 다 지워버렸어, 다 지워버렸어, 그냥. 강의안도 안 줬어요. 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란 말은 뭔가 이게 응답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받을 것에 대한.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전도 캠프 오시는, 지역 캠프 오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분, 돈이 있다는 분들에게는 10만 원 받고, 돈이 없다는 분은 만 원은 받아라. 캠프 올 때, 전도 캠프 올 때, 10만 원 받아라. 아니면 돈 없다 할 분은 만 원 받고 전도 캠프 오도록 해라. 여러분, 이상한 눈을 쳐다보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를 댈까요? 캠프, 여러분, 전사님들, 여러분 지역에 캠프 나오실 때 10만 원 받고, 돈 만 원 버는 게 10만 원 받고 없는 분이 만 원 받으세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고. 전도사 혼자 하시면 돼요.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의 소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소리를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 봤을 때 가치 있고 소중한 발걸음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지역 캠프 할 때 10만 원 내고, 양고사님 10만 원 내고, 돈 없으면 만 원 내고 캠프 참석하셔야 돼요. 물론 부담감이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훈련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그 연극인들도 그렇고 특별히 그 가수들도 그렇고 영화인도 그렇고 나이 80, 70 돼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무대에 서는 것이 설레인 날이었어요. 뭐라고요? 설레인 날이었어요. 초년생일 때는 부담됐지만, 초년생일 때는 부담됐지만 시간이 자기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하고 노년이 돼서도 그 무대에 있을 때 설레인 날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설레이셔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앞에 보면 한 분만 안 내려있어. 내려가야 되겠다. 왜 설레이냐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2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27장 24절에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리라. 바울의 꿈은 복음 전파였어요. 우리도 사실 해외 캠프 갈 때 설레잖아요. 뭐 일시적인 거지만 그렇듯이 그리고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느 그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일꾼이 부족하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지로 무거운 짐을 영적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70인들에게는 이 70인은 사실 훈련 차원이거든요.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이런 현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9장에 36절에 39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기진하고 탈진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우리 어느 교구에서 이렇게 캠프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등록했는데 한 분은 우울증. 근데 이분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가 요즘 그 처음에 막 운전 박대하더니만 굉장히 많이 호응되는가 봐요. 또 한 분은
남편이 평생 술 중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소천하고 지방에 살다가 이제 장사하다가 이게 본인이 내경색으로 61인가 여자분이 놀이터에 운동하는 걸 전도했거든요. 등록하셨거든요. 영적인 거지로, 영적인 무거운 짐으로, 영적인 흑암의 노예로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 전도라는 관점, 이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극단적이겠지만 전도라는 관점, 복음을 관점으로 보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70을 딱, 여러분 우리 70 지교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역자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현장에 대한 전도 역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현장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현장 사역자고 지교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 할 수 있죠. 원리는 할 수 있죠. 실제적인 걸 체험하셔야 된다니까. 다 하고 계시지만, 다 하고 계신데 특별한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 목사님 아침부터 왜 소리 지르나 그러지 마시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35절이잖아요. 예수님 정신 드세요 이랬대. 나 밥 먹었다 이렇게. 어, 밥 안 드셨는데요? 내 양식 따로 있다. 무슨 양식인데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인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있다.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널려져 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 보면 내 보내시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다녀야 돼, 다녀야 돼. 관계 캠프는, 관계 전도는 나중에 얘기고, 관계는 계속 해야 되겠고, 관계는 평생 해야 돼요. 전도할 때 없잖아. 우리가 뭐 3개월이나 6개월 한 번씩 캠프하면 괜찮은데 매주 캠프하면 캠프할 때 없, 아니,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럼 집에 계속 있을 거예요. 관계는 당장 금방 안 된다니까. 관계 캠프는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캠프하려면 사람 없잖아요. 갈 데 없잖아요. 노방 전도가 어떤지, 뭐가 어떤지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다니시라니까. 너무 세게 얘기했나 제가? 다니시라니까. 여름에 좀 쉬고 시원할 땐 다니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70인 제자 중은 제자는 현장에 대한 눈을 끊임없이 열어가야 됩니다. 이 기대와 설레임 속에,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절 3절에 보면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70인 제자는 그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과 원수, 이걸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요, 뱀과 전갈이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진짜 뱀에게 물렸을 때도 하나님 치유하신다는 부분도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흑암 세력입니다.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물론 육신적인 이 뱀도, 또 전갈도, 이 막 독이 있는 전갈도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그 부분에도 치유하시겠다 말하지만 영적으로 의미를 볼 때는 흑암 세력, 이게 다른 어떤 말로 말하냐면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결박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뱀과 전갈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증거가 뭡니까? 누가복음 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6절에 보면 네가 가는 곳에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평안이 임한다고 얘기해라. 저번에 한번 보니까 뭐 누구 통해가 만났는데 그 뭐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벽증 환자를 만나서 결벽증이라는 건 뭐라나요? 강박증. 아, 예를 들어서 일단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분필이 몇 교였어요? 이게 몇 교였지? 그럼 되잖아요. 그걸 꺼내면 되잖아요. 가서 처음에 분필 가져온 분이 누구지? 그분은 어떻게 가져왔어? 처음에 몇 개였지? 아우 안 돼! 미칩니다. 집착을 넘어 잡힙니다. 그분에게 괜찮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괜찮다. 10장 6절 보니까 평안이 임하도록 흑암이 결박됩니다. 더 나가서는 그 흑암이 결박된 이후로 10장 7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친다 해서 고치. 저도 뭐 부족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유 목사님 얘기하는 것은 저를 보세요.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복음 받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죠. 복음 받고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거 아는 분 손 드세요. 내가 이따 끝나고 커피 한잔 사서 드릴게. 이 시간에는 설교 시간 아니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아 말도 안 하네. 강의 안 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 제사함을 받았다 구원 받고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누구예요? 누구? 장로님. 야, 김공 장로님 살아계시네요. 치유입니다. 치유. 반드시 치유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1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0인 제자들에게는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고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원교회로 다락방하는 교회로 부르셨다. 세우셨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도록 나를 다락방하는 교회로 예원교회로 특별히 다락방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도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려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70인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나가면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온다고요?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속이냐? 이거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 20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복음 못 누리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괴계를 쓰고 간계라 그러죠. 그리고 화전을 쏘고 이번주 말씀 중에 선교의 가장 장벽 아니죠 선교의 가장 여리고 선교의 가장 걸림돌 선교의 가장 함정이 뭐라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하면서 그러죠. 선교 현장에 가장 역사하는 것이 이 사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다 오셨는데 예원교회에 나 복음 듣지 않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 지역에 전도 안 하기로 왔습니다. 전도회에 나 포럼 안 하기로 하고 난 불신자처럼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 증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 나라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나는 복음 때문에 왔고 전도 때문에 왔고 예원 공동체 맞죠? 근데 여러분 왜 싸웁니까? 안 싸우구나. 여러분 왜 갈등이 있습니까?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다 뭐하러 온 거죠? 전도하러 온 거예요. 선교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 세 번째 얘기하겠지만 이 체질이 반드시 이 흑암 세력은 에베소서 보면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서야 되는데 딱 서야 되는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서기 이함이라 그랬잖아요.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의 투구 써라. 의의 형배 입어라. 평안의 신발 신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말씀의 칼, 성경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우라. 그런 재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6장 1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자, 절 보세요. 바울은 물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쓰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사단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철저히 영적 무장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결론은 6장 18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이 정도가 아니라 19절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느라. 이 말은 뭐냐, 감옥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단에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줘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담대히 복음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결론 내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생명 들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그 권능도 나타나고 흑암도 결박되지만 또 나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 나에게 다가오는 이 불신앙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정도로 거침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하는데 집안일이 아주 계속 그렇게, 뭐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축구하는 사람들 그렇고 중년 정치인들도 그렇고 중간에 이렇게 은퇴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집에 너무 표현을 안 하지만 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려오는 경우 많죠. 바울은 영적인 서밋으로 서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도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나는 늘 이거 질문하거든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럼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나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걸 100% 깨달으면 우리 전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불신자는 죽어가고 있고 복음 전하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신자의 나에게는 영적 축복 엄청 적고 이걸 우리가 나도 못 누리니까 전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고 죽으라고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말고 우리 예원께 말고 불신앙은 죽으라고 하면서도 전도는 죽으라고 하네요. 여러분 말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완전히 막 그냥 막.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저도 그렇고 70인 제자화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다음 주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하시고 또 행정부에서 강의하시는데 저는 이게 처음 이 첫 일이니까 그냥 저는 막 그냥 소리만 지르고 내려가면 될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리고 소리만 팍 지르고 내려갈 테니까 다른 분들이 잘 줘. 그런 거 있다고 소리만 지르고 내려가면 되잖아. 출신인 제자는 세우사, 보내사, 현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열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은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과 내게 오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3절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20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가서 너 죄사함 받았다? 그럼 죄사함 받는 거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저를 보세요.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할 때 삼 저주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법에 세방되는 축복을 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도 속량받고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되냐고 영생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믿는 순간 이 권세를 주셨듯이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신분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대임 대신 줬다는 권세를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 저도 마찬가지 이걸 회복해야 돼요.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뭐 전도하러 가야지 뭐 아우 씨, 더운데 아, 씨, 부담돼. 여러분,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이제 제 지갑에 이제 이금이 몰라. 이금이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이금이 몰라 이제 100만 원이 딱 있어, 지갑에. 내가 우리 저기 송화시장에 장 보러 갔어. 먹고 싶은 거. 왜냐면 참고로 저는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속초. 이금이는 충청도. 절대 내가 생선을 먼저 해서 해준 적은 없어요. 제가 헌담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선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저는 속초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송화시장에 100만 원 넣어가지고 송화시장에 생선 사러 갔어요. 근데 생선이 없어.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얻어뒀어. 내가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래도 100만 원 있는데 기분이 그냥 뭐 편안하게 했어요. 별 문제 없겠죠? 근데 딱 만 원 가지고 갔는데 없다 그러면 튕겨도 당연한 거지.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전도문이 열리든, 안 열리든, 내가 복음 받은 정체성과 불신자가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복음 전하면 핍박이 오든 안 오든 관계없습니다. 내게 있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그 사람 움직이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훈련을 통해서 70인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현장 회복하셔야 돼요. 주신 권능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라. 가끔 그 우리 평신도분들이 이래요. 목사님 왜 대교장님들이 교회 있을 때 모르겠는데요. 선교 현장에 가서 대교장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강의할 때 보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대교장님이 강의할 때는 설교할 때는 그런가 보다 지당한 말씀 그랬는데 선교 현장에서 메시지할 때는 대교장님이 달라 보인다네요. 그럴 수밖에. 현장이 그런데. 이번에 저보고 메시지 시원치 않다는 분들은 저보고 캠프 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빨리 끝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떤 우리 다 교구 전사님들 다 최선을 다 하고 계시죠. 다 하고 계시는데 이 캠프는 열매 있든 없든 교회 부흥돼도 안 되든 그냥 기본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캠프에서 막 크게 뭐 교구가 막 대교장님 막 캠프에서 막 대교가 막 부흥되고 그런 건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어떡하네요. 어떡해요. 그럼 캠프 하면 뭐 할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 어떤 전사님은 신났어, 신났어. 다 우리 전사님들 다 신났지만 이분은 또 액션이 워낙 크니까 다른 전사님들은 조용하게 신나고 이분은 액션이 크니까 막 이렇게 신났는데 혼자 전도지를 200장 만들고 막 그 교구가 막 밥 사 먹이고 막 요즘 막 그것도 한두 사람씩 캠프를 통해서 등록하니까 보니까 신난 거예요, 신난 거.
여러분 이번 70인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뭐 또 계속 이제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 저도 그렇고. 왜냐면 본당 헌당 이제 돼 버리면 내년부터 뭐 하는데. 237 237 5천 종족이요. 그러면 237 5천 종족 뭐 하자는 건데요? 김공욱 장로님 뭐 하신다는 뭐 237 5천 종족 뭐 팔아 먹자는 거예요? 복음 증가하자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전동하고 이거를 저도 그렇지만 평생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자는 얘기냐면 237 5천 종족 70 지역 70 나라 뭐 70 종족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사문을 개인 캠프 지역 캠프 전도 캠프 이 전도에 대한 답을 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게 확산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결국은 내년부터 이 237 5천 종족 무고만은 결국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냥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아까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 지역에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그 집사는 이렇게 혼미하고 이렇게 치유 안 돼가지고 입만 열면 불신앙하죠. 그런 사람 딱 한 명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런 분이 있어, 한 분.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맛보기로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 우리의 진정한 행복, 이걸 어디서 찾냐?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배경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젊은 분에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저도 그걸 몰랐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가야 할 천국이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40대 집사님들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는 것 같아요. 40대는. 근데 70 넘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두 가지. 너희의 이름이 귀신들 떨어지는 거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 전도 열매 일어나는 거 물론 감사해야 된다.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행복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배경이죠. 하늘 배경.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저를 보세요. 내가 왜 김구목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포기하지 말 안 포기하느냐. 저분을 하늘나라 가서도 만나야 돼. 진짜 읽어드릴게요. 진짜. 내가 내 얘기 안 하려니까 보세요. 자, 빌립보서 우리는 자, 우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치유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 돼. 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로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김구목 장로님 천국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많이 전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100% 치유받으셔야 되고 같이 수고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라. 이 말은 우리의 생명책이 하늘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조문을 갔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 믿는 가문인데 우리 이제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마주를 한번 보셨더니 오 목사님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오 목사님 저를 보세요. 제 얘기하니까 잘 보시라고 저를. 오 목사님 인상 좋으시네요. 오 목사님 선하게 생기셨네. 그걸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물어봤지. 내 인상 어떠냐고. 아니 내가 그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인상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 목사님 인상 참 좋으시네. 선하시네요. 그 내가 뭐라고 했냐면 속지 말라. 내가 성령 덜 충만할 때 온갖 잡담소리가 내 속에 있다. 상처, 무능, 체질, 산만한 거, 게으른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분노 다 들어있다. 나 겉모습 보지 말아라. 여러분이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옛 체질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내가 하늘 시민권의 배경에 보호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 속에 24시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안 되는 내 체질, 그렇게 나의 덫으로 함정으로 올무로 딱 복음 전하지 못하는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결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영적 DNA가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인가요? 헷갈리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영적 DNA는 바뀌었는데 체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답을 내시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실제 복음 받을 때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변화되는 것들을 체험하셔야 돼요. 교회 등록하는 걸로.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이 아니다. 한 8년 전에, 6년 전에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구에서 제가 이제 캠프를 했는데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을 관계했다가 이제 캠프 때 이제 영접했는데 6년 전인가 8년 전에.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그냥 노방 정도 했는데 이제 중국 교포 되시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뭐 안 가봐서 모르죠? 내가 캠프 해설 만났던 분이 일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안 놀라겠어요? 놀라겠어요? 그 우리 그 어떤 장로님이 전도한 분이 아, 지금 위원장으로 이렇게 집사인데 위원장으로 잘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전도했는데 그거 보세요. 여러분 이 전도운동을 뭐 하냐면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 배경, 보호자의 배경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과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로 내 영혼, 정신, 육신 다 취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 열매. 이때는 괜찮아. 이때는 그냥 현장, 이때는 그냥 막 나가. 괜찮아. 그냥 막. 나 한 10년은 치유 받아야 돼. 나 전도자 안 나가. 치유 안 받으면 열매가 없거든. 그런 얘기 했다가는 있지. 이때는 막 나가. 이때 하나님 열매 주신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됩니다. 아니면 넘어서야 돼요. 평생 쓰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따라오는 것이지 이게 우리 인생의 뭔가 행복의 물론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 역사 많이 일어난다?
캠프 역사 많이 일어난다. 교회 사회 역사 일어난다.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누리는 행복, 하늘 배경의 축복, 이 영원한 축복을 매 순간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죄송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명으로 섰어요. 여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 강의하시는 게 잘 들으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끝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막연하잖아요. 그냥 뭐 하늘 시민과 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삼구삼이잖아요.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를 분명히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예, 너 문제를 내가 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염소로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 영원한 속죄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모든 결과로 오는 형벌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라.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데요, 저는 2019년대 이게 딱 오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피하나, 근데 겉사람도 후피하고 속사람도 후피해 버렸어. 잘못된 거죠. 겉사람이 후피하나, 속사람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 해야 되는데, 겉사람도 후피하고 속사람도 갱년기가 오고, 나이가 오니까 말도 많아지고, 불신앙도 많이 생기고, 어? 전도 시큰하다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게 그것만 탁 넘어서면 되는데,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멋있고 영혼 잠재우신 무의식이 편안해야 되거든. 그런데요, 이걸 모르면요, 겉사람도 후피하고 속사람도 후피하고, 이게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한 명 있어, 여기 간호사에. 다 취입받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취입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70인의 제자는 현장, 권능,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구의 응답은 따로 오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을 가고 있는데 거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가는 데가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불신자도 한 10명 만나고 있는데요. 역사는 안 일어났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10년, 20년 후에는 반드시 지구의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몇 절인가요? 생각 안 나는데 겨자씨같이 작지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38절인가요? 영적 플랫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을 기대하시라. 개봉막도 237 5총종족 70지역 70제자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단 없는 선교 속에 선교의 열정으로 우리 예원교회 70인 제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에게 주신 이 신분에 걸맞는 하늘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는 이 현장 속에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